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산행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발생적 산불은 거의 없고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산불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다양한 종류의 식물도 불타 없어져 생물 다양성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땅의 영양물질이 소실되어 다시 복원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산불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데요. 산불 연기에 일산화탄소, 메탄 등 13종의 유해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물질이 대기 중에 축적되어 수증기와 만나면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해서 산성비가 되는 것입니다. 대규모 산불은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방출되기 때문에 목재나 임업에도 큰 타격을 주고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무가 다시 자랄 때까지는 수십 년이나 걸린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대단한 피해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산행하실 때는 너도나도 불조심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